주의 은혜라 주의
이제 많이 알려진 노래인데 그 노래를 제가 함께 부르겠습니다. 나 가진 점은 없으나 나
제 목소리 기억하세요? 네, 엄마! 정말? 엄마? 네. 아, 처음에 들려드릴 곡은 찬양을 하는 시간이라는 곡인데, 타임이라는 곡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저는 자주 하거든요. 우리 친구들,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어떠세요? 또 우리 어머님 어떠세요? 좋으세요? 이뻐요. 네. 네? 이뻐요. 고마워요. 네. 그 시간들, 같이 함께 있다는 것들,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인데 여러분들을 보살펴주는 선생님들 저는 너무너무 존경하게 됐어요.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시간 함께 나누면서 힘든 거, 지치는 거 많을 테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얼마나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것일까.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흘러간 시간들, 예전의 시간들하고 생각해본 시간을 가질 수 있고, 우리 친구들도 기타 반주로, 들어가는데, 어떤 노래일까 한번 불러드릴게요. 너무나도 너무
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. 그쵸? 네. 네. 자주 볼 수 있으니까. 여러분,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 들려드리는데요. 우리 친구들이 아닐까? 아, 잘 모르겠지만, 우리 그러면 그냥, 예, 말씀을 드릴게요.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을 머리로 씻겨드린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.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되고, 어쩔 때는 마리아 같이, 어쩔 때는 나처럼 영적인, 어떨 때는 참, 저희들의 그 상태가 다 나처럼 우리의 상황들이 행복은 아닐지라도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그런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고백하고 느끼고 깨닫고 드렸을 때 모든 것을 도말하신다는 것. 세상에 그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까 싶습니다. 그런 사랑을 정말 저는 온 몸과 마음과 영을 담아서 찬양, 평생토록 찬양 드리는 게 소망이고, 그런 길에 또 그런 곳에 가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. 그러다가도 또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. 너무 지친다. 네. 그게 참 인간이 연약합니다. 다음 찬양은 주를 위하여라는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.